근데 세상에 꼭 좋은 일만 있겠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돕는다면서 이게 엉뚱한 데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육삼회예요. 보시죠. 육삼은 빚이 빚니라. 삼풀 충정하고 이수비에게 불 충정하니 사는 음유에 부중하고 이는 존응이에 비초하야 개풀 충정하니 빛나라. 비어 빈하니의 기시를 가지니의 회리는 불가언냐라. 고로 가상이라. 이지 충정을 이미지 빈하니의 수시지의 가푸동야람. 음유불 충정하고 승승응이 개음이랍 소비 개비기인지상이니 기첨대흉은 불언가지란. 상알비지 비니의 부력성호암. 인지상비는 구안길야오늘 내 피어 빈하니 필창반 득회리니라. 기역 가성의니의 신계실 소비야람. 이 육삼은 번역하기가 만만치 않겠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비지 비인이라. 비인을 어떻게 해석하죠? 이게 이제, 그전에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했었는데, 오늘 써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육삼은 비지 비인이라. 비지 비인 할 때, 비인 사이에다가 극이자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명확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이게 근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어딨냐면, 584쪽에 거기 잔주 있어요. 주자와라는 잔주가 있어요. 첫 번째 주에. 거기 잠깐 먼저 보시면 주자왈 초응사 사시 외비어 현하니 주자왈 초응사 사시 외비어 현하니 위비 듣기인. 여기 듣기인이라고 해요. 듣기인. 읽을 때 듣기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듣기인, 비기인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듣기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을 만난 거고, 비기인은 사람 만나긴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안일빗자를 여기 외운답을 쓰고서 했으니까 그냥 빗자는 잘못 비 이렇게 나가지만 여기서는 동작까지 싸잡아서 하는 부정사예요. 비기인은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과 친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응? 비지 비인이니까 친하려고는 하는데 친하에서는 되지 않을 사람과 친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젊게는 뭐예요? 바랄 것도 없이 뭐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네. 사람 같이 아름다움과 함께 내 도움을 주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이제 이거를 빗자를 도울 빗자로 해석한다면 사람같 이게 도와주기는 하는데 도와줘서 되지 않을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지. 그런가 하면은 친할 빗자로 해석한다면 친하기는 하는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과 친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과 친할 상대가 거의 짝이 맞아야 되는데 짝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젊게는 다른 말이 없지요. 흉하다, 뉘우친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비지 비인이라 하고 딱 끝난 거예요. 거기 길토다, 흉토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비지 비인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참 그전에 수업 배울 때도 많이 생각이 됐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 비지 비인이라고 할 때 인간답지 못한 사람과 사귄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있는 비인이라는 말을 사람 구실을 못한 사람과 사귀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석되면 일단 이 비지비인의 개념을 나름대로 감을 잡으셨지요? 그럼 주석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서를 배울 땐 정말 부자예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부자예요. 그런 거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체가 부자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아, 그래서 주역을 읽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와 닿지 않았는데 읽으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과 이제 비춰보게 되니까 참 재미도 있으면서 머리끝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울화통도 터지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게. 또 가보지요. 거기에 바빠서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여기 와 있는 시간이라도 신선인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납니다. 가보죠. 육삼은 비지비인이라. 이 육삼효 위치를 한번 보세요. 뭐예요? 일단 육이니까 음효이면서 삼효니까 양자리에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도 맞지 않는 거, 그죠? 바를 정자 정도가 못 띄는 거고 삼효니까 이하고 저 오효가 중도인데 삼효니까 이건 중도도 못 얻었고 그리고 또 육삼인데 육삼효에 응하는 효는 상육효잖아요. 상육효인데 이 빗괴에서 축축세력은 구호효잖아요. 구호효 위에 있으니까 뒤에 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짝퉁인 그 상육효와 서로 친하게 지내고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또 유약한 데다가 바른 길도 못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사랑구실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바로 아래 효인 그 유기효하고 사귀려고 보니까 유기효는 또 이게 자기 유기효의 정응은 구호효니까 벌써 짝짝이 딱 맞았고 그런가 하면 또 유기효도 유약하다 보니까 기대고 싶어서 자기 정짝흥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육삼이 치근덕거리고 쳐다보면 초육효한테 기웃거린단 말이지. 거기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육삼효가 또 바로 위에 있는 육사효하고 사귀려고 보니까 육사효는 또 위에는 사실은 뭐예요? 가운데가 감중년이니까 감중년에 거기에 또 맨 밑자락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위로 붙지 아래로 안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삼은 어울릴 사람도 없는 거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고 또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삼은 비지비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친비하기를 그 까미 안 뛰는 그 사람들과 친비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하다, 미우친다 이런 말은 필요 없이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삼불 중정하고 이제 그걸 다 푸는 거예요. 삼효는 중도도 못 되고 정도도 가지 못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소비 개불 중정하니 또
신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다계자를 쓴 거 보면은, 바로 위에 효, 아래 효, 저 위에 자기 적응효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 풀중정이야. 중도도 못 뛰고, 중도도 못 뛰니. 그 실례를 하나하나 들은 거지요. 사효는 뭐예요? 육사효인데, 음효이면서 부드럽고, 중도도 못 뛰고, 사효를 사귀려고 하니까. 또 이효와 사귀려고 하니까, 존응. 이하고 오하고 쌍쌍이 맞아서 응함이 돼 있어. 그러면서도 또 이는 또 약하니까 비초. 바로 아래, 이 초효가 아랫집이니까 그 집하고 좀 키울 거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육삼효 입장에서 사귀려고 볼 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개불중정. 중도도 못 되고 청도도 못 되니 비인야라. 그 신비해야 될 사람들이 못 된다 이거예요. 비어, 비어, 비인하니, 그 친비하기를, 그 까미 안 되는 그 사람들과 친비를 하려고 하니, 기시를 가지니, 그 실수를, 그 실패를 알 수가 있으니, 휘리는 불가하냐라. 뉘우침이 있다든지, 인색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을 빌릴 겨를도 없다 이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고로, 가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상처받고 아픔만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지 중정을 그러니까 이효의 중도와 정도를 가는 그 구이효를 분명히 아니 육이효를 다른 데서는 이게 중도를 가고 정도를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위지 비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사람도 까미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수시, 취의, 각 부동냐라. 때에 따라서 의의를 취하는 것이 같지 않다 이거예요. 취역은 딱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각자님, 이건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6표를 보았을 때, 내가 이제 그 육상회에 내가 딱 걸려서 정식으로 예, 예. 내 운명이 이렇다 이러면, 은인 자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그릇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길이 지금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육삼 효일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인생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중정. 예. 이럴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변하는 거니까 상황은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육삼 효일 때 괜히 찌근덕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해보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누가 기재할지는 네. 움직임을 움직일수록 네. 구렁에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럴 때는 이게 동하지 않고 네.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도움하는 게 아니라 불안할 때 몰려고 투자했다가 더 망하는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우주가 비쌀 때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주역의 논리의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극즉반이거든요. 운수가 꽉 막힐 때 막히기 시작할 때가 있고 완전히 막힘의 끝자락까지 간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니까. 네. 경기도 제일 끝에 이제 바람점이 어디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주식하는 사람들도 네. 바람점이 어디냐. 다 그걸 따지는 게 이게 극즉반의 논리를 사람들이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피지 비인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때는 진짜 은인 자중하고 있는 게 상책인 거예요. 좀 때를 기다린다는 그 강태공의 낚시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가보시죠. 음유 불 중정하고 이 육삼효의 자질은 어때요? 음이고 또 유순한데 중도도 못 뛰고 정도도 못 뛰잖아. 그리고 그 밑에 세 글자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 이거 짤짤했어요. 승자 다음에 점을 찍고 또 승자 다음에 점을 찍고
응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 승승 응이 개음이라 이렇게 읽어야 돼. 승은 뭐예요? 이을 승자니까 뭘 말해요? 육사효를 말하고. 그다음에 탈승자는 유기효를 말하고. 응은 상육효를 말해요. 그러면 답이 보이시죠 이제. 그냥 글로 봤을 때는 쩔쩔맸어 이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예. 승도 즉 이어나갈 육사효 승도 음효고. 타고 밟고 있는 유기효도 음이고 자기 호응관계를 갖고 있는 상육효도 음이에요. 그래서 다계자를 쓰고 음이라고 쓴 거야. 다 음이다. 그러니 소비 개 비기인지사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네. 침비하는 바가 다 비기 비기인지상이에요. 그 사람이 못되는 상이다. 능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능력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유기효는 분명히 구호효한테 차출이 되는 그런 인재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귀어서는 되지 않을 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한 사람은 전부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똑똑한 사람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 기점 대형은 불가 불언 가지라. 그 점이 크게 흉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은인 자중하지 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경지예요. 그죠? 왜? 아니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친하고 도와주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내가 없어지면 그만이겠지라는 생각하는 게 이제 요 비지비인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주역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극즉반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 가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음력 이제 8월 다 돼가고 있죠? 8월 다 지나갔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음력 10월을 10월이 되면은 원래는 순음월이었잖아요. 좌우에서. 근데 순음월이라서 그 양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력 10월을 양월이라고 했잖아요. 변량자 양월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 극집반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을 보시죠. 상화요. 피지비인이 부력상화. 다른 모든 이 상사 끝에는 뭣뭣이다라고 딱 해놨어요. 그죠? 단사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 호자를 붙인 게 64회, 384회 중에서 딱 두 효가 있다는데, 여기에 그게 그거예요. 비지, 비인이, 풀역상화. 이게 맹자에 보면, 맹자 구방심장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애제라. 슬프다. 사람들이 개견이 방즉치 구지오되 저 개나 닭이 우리를 벗어나서 도망갔을 때는 그걸 찾으러 찔찔거리고 다니기는 하되 구기방심이 부지고하니 그 몸에서 마음이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 마음을 찾아올 줄 모르니 그 이치를 아는 맹자 입장에서 볼 때 애제라 참 슬프기도 하다 딱하기도 하구나 학문지도는 타라 구기방심이라 그런 말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빠져 도망가는 그 마음만 찾아오면 된다 한 자리가 있어. 그때 그게 구방심장인데 거기에 애제라 한 것처럼 여기도 부력 상호와 또한 응? 상처받지 않겠는가. 참 슬픈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지 피인이. 친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되지 못하는 그 친하게 지내서는 아니 될 그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니 참 상처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이게 인지 상비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죠? 편안해지고 길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지요?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어서 사람과 서로 사귀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거늘 내 비어 비인하니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람 되지 못한 그 사람하고 친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으니 필장 반드휘린이라. 이것은 기필코 장차 도리어 반자에 도리어 휘린을 얻을 것이다. 고부의 안길의 반대말로 휘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편안함과 기람을 얻고자 했던 것이거늘 도리어 뉘우치고 후회스럽고 인색이라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를 얻게 될 거다. 그러니 기역하상이니 그 역시 상처 입을 만한 것이니 심계 실소비하라. 깊이 실소비 친비할 바의 원칙을 잃을 것을 경계한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비지 비인이 불역상호와 친비하기를 그 까미 아닌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어찌 상처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비지 비인까지 한번 공부했습니다.